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오늘 들고 온 게임은 그 천지창조라고 불리는데 원래 이름은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. 워낙 천지창조로 알려져 있어서 그냥 천지창조라고 하죠. 이 게임은 진화 시스템이란 게 있어서 공략을 좀 참고하는 게 후반에 인류 진화 같은 거 하는데 필요합니다. 진화시키든 안 시키든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냥 아이템 좀 다양해지는 거. 아무튼 예전에 재밌게 했던 게임인데 오랜만에 다시 들고 왔습니다. 저장은 여기서만 할 수 있습니다. 집에서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책같이 생긴 데에서만 할 수 있고 침대에서 아마 잘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못 자나. 일단 화분도 던질 수 있고 자유도가 약간 높아요. 재단은 당연히 던지니까. 근데 이게 웃긴 게 집어서 주는 방법이 던지는 거라 욕먹을 거라 안 던지겠습니다. 나가려고 하면 못 나갈 건데 할배가 찾는다고 하죠. 장로님께서 상자를 못 열게 하시죠. 나가려고 하면은 나가게 해주나? 대쉬가 될 텐데. 큐브 컨트롤러는 좀 불편하네요. 점프도 되고 대쉬 어택도 될 텐데 지금 무기가 없어서 딱히 되는 건 없습니다. 여기 가정집이라고 나오니 잘못 온 것 같고요. 여긴가? 배 짜는 집. 여기가 히로인인 엘. 사과했으니 돌아가죠. 얘가 아이템 받는 데였던 것 같은데. 장로네 집이네. 얘가 아이템인가 그럼? 살려면 다 비싸죠. 그러고 보니까 이 게임은 아이템을 썼던 것 같기도 하고. 매직 바위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 마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. 마법을 배운다기보다 얘 좀 이상하게 생겼네.
개시가 좀 불편하네요. 자, 그럼 게임 진행을 좀 해보죠. 관심 없어를 계속하면 게임 진행이 안 됩니다. 라고 했는데 진행이 되나요? 응? 아, 빨려 들어갔구나. 할배가 없으니 한번 열어볼까요? 안 열리나요? 여기 들어가는 방법은 아주 심플하게도 문을 부시면 됩니다. 도망갔네요. 옆에 아저씨. 자, 위쪽으로 다시 가서 들어가죠. 뭐 장로가 와서 역정을 낼 거가 확실한데 일단 다 굳어 있습니다.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. 상자를 건들면 희대의 아이템인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맞나? 요미가 나왔습니다. 자, 셀렉트 키를 누르면 상자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. 마법 반지 얘기를 하고 있죠. 도구방. 무기방에는 무기가 하나가 세팅돼 있죠. 쓰레기통이에요. 옆에 있는 거 무기방에 빛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창고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처음만이고 그 다음부터는 선택으로 하면 됩니다. 노. 크리스탈 창을 얻었습니다. 원래 이렇게 길었나?
장로가 올 때가 된 것 같은데. 굳었네요. 장로가 올 때가 된 것 같은데. 일단 아이템방 말고 무기방에 가서 장착을 하죠. 드디어 공격 버튼이 따로 있었나? 마을이라서 안 되나? 일단 나가죠. 하긴 뭐 아래로 가야 나올 테니. 장로님을 만났습니다. 가보죠. 분명히 뒤에 있었는데. 와서 앉아 계시죠. 상자를 못 열겠더니 드디어 열 수 있게 됐습니다. 소의 복. 자, 원래 없던 입구가 하나 생겼고요. 마을 밖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. 당분간은 요 근처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, 보기에도 좀 지도가 이상하죠?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길 중에 숨어 있는 개도 있어요.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진입이 된다거나. 아, 저 위에 첫 번째 탑이 보이네요. 아마 다섯 개인가였었던 것 같은데. 일단 첫 번째 탑을 가보죠. 탑 앞에 얼굴이 나타났습니다. 운명이라고 하네요. 네, 이거 번역하신 분이 말을 다 이상하게 해놓으셨대.
일단 기본 공격은 연속으로 지르면은 요렇게 뭐 게임에도 기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연속 지르기가 가능한데 대시에서 하면은 요렇게 찌르기가 됩니다. 십자패드가 찌르기가 대시 아니 찌르기는 대시가 좀 편해요. 앞에 있는 게 마법석이었나? 매직바위라고 불리는 거고 이게 대시가 힘드네요. 참고로 지금 쓰고 있는 크리스탈 창은 체력을 회복시켜줍니다. 근데 뭐 나중에 지상으로 내려가면 그 기능이 없어져요. 그건 아직 멀었으니까. 초반에 회복 아이템이 거의 필요 없다는 얘기죠. 돌아보고 있고요. 입구가 열렸습니다. 아이고, 뜨겁다. 많이 죽인 것 같은데 그래도 레벨 1이네요. 자, 상자 안에서 왜 상자 방이 여기야? 중앙 방에 능력을 보면 지금 다음까지 8 정도 더 올리면 되네요. 왜 내려왔지? 어쩐지 이상하다 했더니 좀 공격 버튼이 좀 어색해서 환경 설정을 좀 해볼까 합니다. 버튼 액션이 지금 A로 잡혀 있는데 점프 캔슬이 B고 그냥 쓰죠. 제다 할 때는 비가 공격을 많이 써가지고 그게 좀 어색한 거거든요. 요 녀석 좀 약간 위쪽으로 공격을 안 받는 위치에서 때려주고 있습니다. 공격 가능한 위치가 보이시죠? 공격은 창에 찔려야 되는 거라. 레벨업. 제 한글이 깨졌네요. 저항용 뭐 해가지고 방패래 방어겠죠 뭐. 참고로 이게 무적 판정이라서 슬라이딩 할 때 요거 두 번 공격할 수 있습니다.
금괴 얻었고, 저 마법 바위는 보일 때마다 다 얻어 놓는 게 좋아요. 저 뭐 따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서. 뭐. 지금 아이템을 쓰려면은 여기 들어와서 가진다 그러면 장착이 되고, 가진 상태에서 단축키를 쓰면 요 화면에서도 바로 쓸 수 있거든요. 일단 아이템은 초반이니까 쓸 일이 없을 것 같네요. 후반에도 안 쓰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써야 될 때가 올 것 같긴 해요. 대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쪽에 지금 길이 없어 보이는데, 없는 게 당연한 게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. 대시가 진짜 힘드네요. 자, 다음 층으로 올라가죠. 마법 바위 하나 보이고, 지금 저 위로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내려와서 벽에다 밀어놓으면 좋아요. 계속 때리면 되니까. 어떻게 돈을 안 주지? 길이 없으니까 여기 계단으로 다시 올라왔고, 떨어진 다음에 이게 습관적으로 공격인 줄 알고 B를 눌러버리는 건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당분간 적응을 좀 해야지. 캔슬이 B이기 때문에 지금 B를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, 올라가는 길이구나. 이 게임을 레벨업을 해두면 해둘수록 편해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레벨업을 좀 많이 해두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뭐 이런 류의 게임은 레벨업을 하다 보면 게임이 좀 재미없어지긴 해요. 재미없어진다는 게 난이도가 하락하기 때문에. 그래도 뭐 쉽게 깨는 게 좋죠. 그나저나 대시가 너무 잘 안 돼서 불편하긴 하네요. 패드를 좀 바꿀 수 있나.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없고 저기 가운데 가서
전투 버리면 될 것 같네요. 뭐 여기 처음 탑이라 뭐 그렇게 어려운 데는 아니고 체력이 좀 높은 몬스터 정도. 어차피 계속 때리면 공격도 못하고 죽어버립니다. 끝났네요. 레벨이 올랐습니다. 자, 문을 열고 돼지가 부활하는 걸 봐야 되겠네요. 영상이 꽤 오래 걸리죠. 저게 무슨 섬일까요? 유라시아가 소생되었다 라고 합니다. 여기는 배짜는 집 인원들이 부활하는 것 같고, 자 일단 탑 하나밖에 한 개 없지만 마을로 복귀해서 저장을 할까 해요. 대시가 안 되니까 불편하네요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